안녕하세요. 충남 에듀이슈 천안봉서중학교 교사 박지혜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 덕분에 설레는 요즘이죠. 하지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외출보다는 그동안 마음먹은 일들을 가정에서 지켜보면 어떨까요? 오늘 충남 에듀이슈에서는 2학기에도 활발하게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징검다리, 3학력 공동교육과정 소식과 더 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학교 공간혁신 사업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충남교육이 지난 2018년부터 발빠른 교육행보를 이어가며 교육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3학력 공동교육과정 운영인데요. 3학력 공동교육과정,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단어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죠. 3학력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진로 진학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듣고 싶어도 다니는 고등학교에 개설되지 않았을 때 학교 연합과 지역 연계, 온라인, 대학 연계 등 4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러 학교가 함께 협력하거나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인 거죠. 제 지망은 시각 디자이너인데요. 여기에서 자동차가 디자인되는 과정이랑 그리고 자동차 디자인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자세히 배우면서 제 꿈을 좀 더 구체화해가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충남의 3학력 공동교육과정은 11개 강좌 184명의 참여를 시작으로 2020년 이번 2학기에는 171개의 강좌에 학생 2,500여 명이 참여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만 되면 아이들이랑 멀리 있어도 만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초규모라서 큰 인원이 아니라 한 8명 이렇게 데리고 10명 안팎의 아이들 데리고 하는 거니까 훨씬 몰입도도 높고 좀 좋아요. 특히 이번 2학기에는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에 따라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혼합한 수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2학기에는 교육학, 논술, 심리학 등 교양 과목, 수학 과제 탐구, 스포츠 생활, 창의 경영 등 진로 선택 과목, 고급 수학, 화학 실험, 보건 간호, 디자인 일반 등 전문 교과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안 듣는 과목을 이렇게 적은 인원의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 충청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3학력 공동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모든 고등학교에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하였으며 학생들에게는 원격 수업용 기기를 배부하였고 교원들에게는 원격 수업할 수 있는 연수와 제작 시 컨설팅을 제공해 온 오프라인의 유연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인 문제를 초월해서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소수의 그런 선택 학생들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아마 우리 주변 가장 가까운 곳, 학교 하면 네모 반듯한 교실과 긴 복도 같은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학교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전문가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학습과 놀이, 휴식이 공존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교 공간혁신 사업 덕분인데요. 충남교육이 2020년 감성 꿈틀 학교 공간 혁신 사업자 참여 설계 전시회와 2021년 감성 꿈틀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존의 고정불변의 공간을 가지고서는 그러한 미래 교육의 내용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공간 혁신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창의성과 그리고 상상력을 촉발하고 특히 감성을 많이 키워낼 것입니다. 감성 꿈틀 사업은 충남형 학교 공간 혁신 사업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학습과 놀이, 휴식 등이 공존하는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업이죠.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9년 학교 단위 4개 교, 영역 단위 6개 교가 공간을 탈바꿈했으며
올해는 영역단이 32개 교가 참여하여 총 42곳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교직원이랑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의견 다 하니까 만족감이 좀 더 높아질 것 같고 더 편해지고 뭔가 학교라는 게 좀 갇혀진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 더 자유로워진 분위기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요. 기다리기만 했던 복도가 놀이터가 되고 푹신한 바닥에 앉아 책을 보며 놀이를 하는 학교. 그동안 학생들 상상 속에만 있었던 학교의 모습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 충남 학생들은 더 큰 꿈을 키워갈 수 있겠죠? 또한 충남 교육은 디지털 장비와 정보통신 설비, 스마트 기기 설치 등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형 교수 학습이 가능한 첨단 ICT 기반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또는 녹화 강의 등 원격 교육이 가능한 다양한 스튜디오형 공간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쓰러지면 안 되니까 밑에다가 흙을 살짝 받쳐줘야 돼. 그냥 놓으면 애가 쓰러져 쓸수록. 마트에서 사 먹는 것보다 맛있고 제가 직접 기른 것을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뿌듯하고 보람이 있어요. 텃밭을 나와서 제가 직접 키운 작물을 한 번씩 보면 제가 생명공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인데 제 진로 탐색에도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쩍 쌀쌀해진 바람이 벌써 가을이 훌쩍 찾아온 느낌인데요. 찬바람과 함께 걱정되는 것, 바로 독감이죠.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가을과 겨울, 독감까지 동시 유행이 발생하면 큰 혼란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독감 유행 시기까지 앞당겨지고 있어 걱정인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을 촘촘히 해 집단 면역을 높여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충남 지역의 경우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 즉 충남 지역 유초중고의 학생들은 모두 무료 대상에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 예방접종과 함께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면역력을 키우면 좋겠죠? 건강한 충남 교육가족이 되길 응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충남 에듀이슈!